경우는 없소이다. 이 전쟁은 우리 거란과 당나라의 전쟁이오. 사자로 왔다면 마땅히 거란국의 황제 폐하를 아려내야 하오. 우린 거란국 따윈 관심이 없소. 어서 그 서신을 열어보시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거란국을 버리고 당나라를 선택하신다면 원하시는 것을 모두 다... 지가라 이놈! 무슨 짓이냐? 우리 거란을 배신하면 아니 됩니다. 절대! 절대 아니 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사자를 죽이는 법은 없다. 제겐 우리 거란을 위협하는 흉악무도한 적병일 뿐입니다. 절대 당나라 놈들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거란을 배신한다면 고구려 유민들도 당나라 놈들 손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난 한 번도 거란을 배신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자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으니 그만 돌아가게. 소장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사자를 설인기가 대조영에게 사자를 보냈단 말이냐? 설인기가 은밀히 대조영에게 동맹을 제안한 것이옵니다. 허니 사자가 아니라 밀사라고 해야 맞을 것이옵니다. 배하, 속히 대조영을 성 안으로 불러들여야 하옵니다. 만에 하나 설인기의 말이 현혹되어 우리를 배신이라도 한다면 그럴 리는 없을 것이옵니다. 대조영이 당나라에 대한 원한이 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민들을 다 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혹시 압니까? 설인기가 던져준 미끼를 냅다 물을지?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사옵니다. 대조영과 군사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 옳을 듯 싶사옵니다. 그럴 거 없다. 괜한 오해로 대조영과 사이만 멀어지게 될 것이야. 장군의 말씀대로 지금은 대조영의 비위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설인기의 계략일지도 모른다. 대조영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기 위한 간계 말이야. 간계이옵니다. 우리와 거란과의 동맹을 깨뜨리려고 설인기가 간계를 부리는 것이옵니다. 이번 일로 거란과의 유대가 깨어져선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제장들은 물론 병사들도 거란과의 분쟁이 없도록 조심들 해야 한다. 알겠어요, 형님. 헌데 거란이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 일로 우릴 의심이라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보다 더욱 마음을 졸이는 것은 오히려 거란 쪽이요. 공연한 의심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요. 그나저나 그 거미란 아이 정말 대단합디다. 우리가 뻔히 보는 데서 설인기의 사자를 한 칼에 없애버리다니. 지 애비가 이해고잖아. 그 두려운 숨줄이 어디 가겠어? 어찌되었든 사자를 죽였으니 설인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선봉에서 공격을 해올 것이야. 장군, 우리도 군사를 지원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무산에 지원병을 요청하잔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장군. 지금의 우리 병사들은 거란을 돕기 위해서 온 군사들입니다. 대규모 전면 전쟁을 치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동무산의 군사 현황은 어떠하더냐? 인근의 말갈 부족들의 군사들을 다 합치면 3만 명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옵니다. 3만이라... 그들은 훗날 대업을 위해 비밀리에 양병했던 군사들이요. 거란을 위해 함부로 쓸 수는 없소이다. 이 전쟁은 절대 거란을 위한 것이 아니오.
우리의 대업을 위한 싸움에 오히려 거란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오. 난 비우영 말에 무조건 찬동이오. 우리가 지금 어디가 어땠어? 지금도 이기고 있잖아. 탐나는 놈들! 뭐 끝까지 거 별거 아니오. 우리끼리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양병했던 군사들을 활용할 때이옵니다. 뭐라? 사자가 죽어? 대조영 그놈이 내가 보낸 사자를 죽였단 말이더냐? 예, 장군. 대조영 그놈이 결국은 내 마지막 호의를 쳐버리는구나. 당나라의 대장군께서 대조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회유를 권유하다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옵니까? 머리를 조아리다니? 내 놈이 대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야? 사자가 목이 베어져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수치란 말이옵니까? 뭐라? 수치? 말씀이 지나치시오, 이문 장군! 그래서 내 놈들은 대군을 이끌고 나가 대조용 하나를 못 이기고 패배를 하고 돌아왔단 말이더냐, 이놈들아! 패전의 책임을 모르신다면 할 말이 없사옵니다. 한데 장군께서는 어찌해서 전장에 나서지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혹시 패배를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만하시죠, 이문 장군. 난 내놈들을 믿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내놈들이 승전보를 전할 줄 믿었어. 방심을 한 다시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반드시 승리를 해보이겠사옵니다. 장군, 소장들을 믿어주시옵소서. 우린 유구무원이네. 해장들은 입을 열 자격도 없단 말이야. 장군! 서린기 장군께서 직접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목숨을 바쳐 따르겠습니다. 대신 전쟁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 천하의 서린기 장군께서는 어떻게 이기시는지 똑똑히 보여주셔야 하옵니다. 뭐냐? 이번엔 내 직접 칼을 뽑을 것이니라. 내 칼날 앞에서 저놈들이 어찌 벌벌 떠는지 네놈들이 똑똑히 보아두거라. 무슨 일로 들어오셨소? 소식 들으셨사옵니까? 서린기 장군이 보낸 사자가 대조영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옵니다. 오늘따라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가뜩이나 패전 소식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이 무슨 망신이옵니까? 폐하, 아무래도